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년 전 일본에서는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이끄는 개혁추진본부가 행정수속의 99%에 인감을 찍는 절차를 폐지하겠다, 관공서가 팩스로 접수를 받는 대신 이메일로 정보를 모으도록 하겠다며 일본 공직사회에 팩스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일본 외무성이 더 이상 팩스를 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팩스 폐지 축하 만찬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자 고노다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뉴스를 자신의 트위터로 전했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을 가지고 팩스 폐지 축하 만찬까지 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노다로 개혁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팩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청이 400건 이상 쇄도했고 공무원들은 전자기기의 보안성이 취약하다며 팩스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일본 기업 49.7%는 여전히 팩스를 사용 중입니다. 팩스를 보내면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종이 사용도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니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빠르게 정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노다로의 탈인감, 탈팩스 선언 2년이 다 되도록 일본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들은 여전히 팩스를 애용 중입니다. 웬만한 건 다 따르는 상명하복이 만연한 일본에서 공직사회 IT 시스템 도입 문제와 팩스를 없애는 문제는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원론적인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이런 현상에 대한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800여 개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정보 시스템 수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행정기관의 99%가 IT 업자 한 곳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에서 IT 업자들이 시스템 유지 보수로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 번 수주하면 다른 회사는 접근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집어넣는 형태로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업체가 독점하기 위해 일본 관공서의 IT 시스템을 복잡하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회계검사원에 따르면 2018년 일본 정부 부처가 발주한 정보 시스템 가운데 입찰 참가자가 한 곳뿐인 사례가 74%에 달했습니다. 어떤 관공서에서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 했더니 기존 IT 업체가 데이터 이전 비용으로만 5천만 엔을 요구해 결국 단념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직자와 업체 간의 비리가 없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자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일본 지자체의 뒤떨어진 정보 시스템과 공직사회의 느린 행정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일본의 디지털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본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일본 효고현의 아마가사키시에서 시민 46만여 명의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든 USB 메모리를 분실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실한 USB에는 시민들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성별뿐 아니라 생활보호수당, 아동수당 수급 여부, 은행 계좌번호 등 주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 메모리를 분실한 건 아마가사키시에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IT 서비스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퇴근 후 3시간 넘게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귀가 도중에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아마가사키시 시민 46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 메모리가 들어있던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소속 IT 서비스 위탁 업체는 데이터를 이관할 때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에 대해 시로부터 사전 허가를 얻지 않았고 민감한 정보는 작업 후 바로 지운다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정보 시스템 업체로서 대단히 반성하고 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민들의 정보를 일본 지자체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니 모든 일에 A부터 Z까지 매뉴얼대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데 개인정보 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아주 기초적인 매뉴얼조차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세계 어디서나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해킹이 아닌 음주로 인한 저장장치 분실 때문에 통째로 유출된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일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아마가사키시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1만 6천 건이나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시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불을 끄려다가 기름을 더 들이붓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이 그 USB에 암호를 제3자가 풀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묻자 영어와 숫자를 포함한 13자리의 암호가 걸려 있어서 풀기 어렵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암호를 해독하기 쉽도록 공개적으로 힌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 관계자는 해명을 한답시고 암호는 1년마다 바꾸고 있다는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1년마다 바꾼다면 이번에는 분명 2022라는 숫자가 암호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벌써 13자리 중 4자리가 맞춰진 것인데요. 이쯤 되면 일본 지자체의 공무원이 대놓고 보이스피싱범들을 돕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앞서 일본 공무원들이 보안 때문에 팩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핑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저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되고 또 그걸 배워야 하는 게 귀찮아서 공직사회의 디지털화를 미룬 것이지 보안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분실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인 대국 일본에서는 이미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은데 만일 이 USB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악용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일본 당국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반응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도쿄 신주쿠구는 만 65세 이상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나이 등이 적힌 명단을 관내 4개 경찰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주민들의 집에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요령 등을 1대1로 교육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에서 과연 경찰관이 1대1로 몇 명을 교육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도쿄 메구로구는 전화사기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전화기 보조장치를 관내 고령자들의 집에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목한 전화번호 발신을 스팸 전화로 간주해 착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줍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은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꿉니다. 또한 전화 사기 이력이 있는 번호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바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80세 이상 고객의 현금 입출금기 이용을 아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현금 카드를 이용해 출금한 기록이 없는 고객의 1일 이용 한도를 일괄적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노인 대상 피해 사례가 많으면 이런 방법까지 동원될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하면 흔히 중국을 많이 떠올리지만 일본도 중국 못지않게 극성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중국 당국에 대거 체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발신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푸젠성에서 작업장을 차리고 전화를 돌렸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으려 출동한 경찰관이 오히려 이 노인의 돈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이 경찰관은 70대 노인이 현금을 인출하려 하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 노인이 자기 집에 돈이 많다는 말을 하자 은행 말고도 파출소에서도 돈을 맡아준다고 속여 1억 2천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중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진짜 경찰관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자 일본이 보이스피싱 해결책을 내놨는데 이 역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도쿄 경시청의 해결책은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휴대전화 통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은행 ATM 반경 1에서 2m 지역에 방해 전파를 발사해 이동통신기지국으로부터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TM 앞에서 조작에 서투른 고령자가 피해를 당할 때가 많으니까 물리적으로 사기범과의 통화를 차단함으로써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본 노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고작 이런 것을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인데요. 일본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저런 어이없는 조치보다 일본 공무원들의 보안의식과 일선 경찰들의 기강을 잡는 게 먼저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